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오늘은 김세현 연구원 모시고 시장 상황들 꼼꼼하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미국 시장의 낙폭이 생각보다 더 컸던 것 같아요. 네. 일단 미국 시장부터 좀 살펴볼까요? 미국 시장의 낙폭이 이번 주에서 가장 컸습니다. 이번 주에 크게 하락한 날이 3일 있었는데, 보통 3% 정도에서 모두 놀래하는 기세를 보였는데, 이번엔 4.4% 하락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코로나 패닉 셀링으로 4.4% 하락했고, 뉴욕 3대 지수 모두 4.4%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 지수들 중에서는 가장 큰 낙폭이 컸던 지수는 나스닥 지수였고, 나스닥 지수는 4.61% 하락했습니다. 중소기업 지수인 러셀 2000 지수는 비교적 양호한 마이너스 3.5% 하락했습니다. 오전에는 하락 출발했습니다. 마이너스 3% 정도로 하락 출발을 했는데, 그 이유가 전일 장 마감 이후 그 프레스 콘퍼런스에서 그 CDC가 미국에서 2차 감염자가 발생되었다. 이 사람은 그 중국에 방문한 것도 아니고 그뭐그 주위에 뭐 중국을 방문한 사람도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소스를 모르기 때문에 정말 전형적인 2차 감염자고 이것 때문에 더 확산될 그 여지가 있다. 그러면서 이 불안감이 그 기업들의 그 실적 악화, 그 우려감도 높아지면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뉴스플로우를 보면 긍정적인 뉴스가 거의 없었습니다. 긍정적인 뉴스가 몇개 있었는데 나중에 살펴드리고, 네. 일단 중심이 되는 뉴스플로우가 그 신규 감염자 수, 전에 있었던 신규 감염자 수를 좀 정리해드리면, 국가별로 일단 한국이 가장 높게 상승했습니다. 한국이 505명이 증가했고, 이탈리아가 185명, 이란이 106명, 일본이 35명, 독일과 쿠웨이트가 18명씩, 그리고 프랑스가 20명, 스페인이 12명. 그리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주에는 중동 지역과 그리고 유럽 지역에 그 각각 한 몇백 명씩 이렇게 증가하면서 우려감이 더 확산되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업종별로 그 흐름을 보면 일단 그 상승 업종은 없었고요. 그 하락 업종 중에서 그나마 하락폭이 좀더 적었던 그 업종은 헬스케어. 그 백신을 개발하려는 그런 기업들이 그 급등을 하는 뭐 낙폭이 좀 좀 적은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낙폭이 가장 컸던 업종들을 보면 부동산, 에너지 그리고 IT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시장에서 나왔던 주요 뉴스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주요 뉴스들을 몇개 살펴드릴 텐데, 일단 그 시장이 좀 이렇게 패닉셀을 보이고 있고, 이것을 뒷받쳐줄 그런 안도감이 어디 있냐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 그 역시 가장 먼저 보는 그 시선이 그 연준으로 바라보는 시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주요 연준 관련 그 위원들이 발언이 있었는데, 일단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즉각적으로 전 세계에 공동 금리 인하를 추진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었고, 그리고 시카고의 연은 총재 그 에반스 연은 총재는 필요성이 있으면 통화 정책의 스탠스를 조정할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는 조금 유연한 그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 주에 특히 그 연준에 대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졌는데, 그 연초에는 그이 올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거의 없었습니다. 컨센서스가 거의 그냥 1회도 아닌 1회가 0.25%잖아요. 0.13% 정도 인하를 그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두 번의 금리 인하를 올 1년 안에 그할 것으로 컨센서스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연준뿐만 아니라 그 ECB에서도 금리 인하 더 추가적인, 지금 ECB의 기준금리도 마이너스 0.5%인데, 여기에서 더 추가적인 부양 정책을 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현재 그 기준금리 ECB의 기준금리 1회 그 인하를 또 이렇게 반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어떤 뉴스플로우가 있었냐면, 네. 이탈리아 지역에 그 감염자 수가 더 급증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에 있는 공장들도
지난주 금요일부터 폐쇄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자동차와 관련된 건가요? 네네. 이탈리아 산업들 중에서 자동차도 뭐 피아크라이슬러나 아니면 뭐 페라리나 뭐 이런 자동차 업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 자동차 기업들의 그 부품을 납품하는 MTA라는 그 이탈리아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는 그 이탈리아 정부에게 이미 만들어 놓은 부품만 이렇게 전달하려는 배송할 수 있는 그 여력이라도 주라. 근데 그 이탈리아 정부에서는 이렇게 단호하게 그 공장을 막 정확히 폐쇄를 시켜버리니까 그 이탈리아에서도 그 산업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문제는 이제 우리 시장이에요. 네. 미국 시장 낙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과연 이제 버틸 수 있겠는가. 네. 이런 저기 그 이제 불안감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어떻게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까? 일단 오늘 국내 증시를 전망하자면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낙폭을 줬고 여기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한국 증시고, 하지만 그 미국 장중에 그 오전에 그 반등폭이 조금 보였었거든요. 장 초반에는 -3%를 보였다가 낙폭을 줄이면서 -0.6%까지 낙폭을 줄였습니다. 플러스 2.5%가 된 거죠. 근데 거기에서 그 매물 출회가 되면서 결국에는 -4%가 됐는데, 이런 반등을 모색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다는 것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도 전일 하락을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반등 저점을 모색하는 그런 과정이 이어질 것이고, 그래서 그 지난주에 있었던 지난 한 주 있었던 그런 급락세는 조금 그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추가적으로 밸류에이션 얘기를 또 하자면 미국 증시가 이제 밸류에이션이 그 19배에서 이제 16.7배로 내려왔습니다. 지난 5년간 평균이 16.9배 정도였거든요. 16.7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밸류에이션이 지난 5년에 비해서 높지 않다는 점에서 만약에 오늘 그 미국 증시 오늘 저녁에 있을 미국 증시를 전망하자면 그렇게 낙폭은 그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낙폭이 있더라도 오늘 그 미국 증시의 선물 가격 흐름을 보면 이미 반등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점을 이렇게 알아맞추는 게 아니라 일단 그냥 추가적인 그 변동성은 조금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봐야 할 일정들이 있어요? 다음 주에 있을 그 이벤트 중에서 일단 기억나는 것부터 그리고 중요한 것부터 그냥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슈퍼 튜스데이 다음 주 화요일 그 다 3월 3일이죠. 벌써 이렇게 됐어요? 에 정말 중요한 이벤트. 그 미국에 있는 그 50개 주 중에서 15개 주에서 그 경선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15개 주가 그 당원들의 개수가 몇 개냐면 그 전체에서 3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화요일 날 저녁 그리고 수요일 날 한국의 장중 그 결과가 이제 나올 거기 때문에 이 그 미국 경선에 대한 모멘텀이 그냥 추세가 지속적일 것이라면 샌더스가 그 이길 것이라고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 미국 증시에 추가적인 변동성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 그때는 그때 봐야지 알겠죠. 왜냐면 또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또 중요한 게 미국의 고용 보고서를 더불어서 중요한 그 경제 지표들이 발표됩니다. ISM PMI 지표들이 서비스업, 제조업, 그리고 뭐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그 PMI도 발표되고, 지금까지 발표된 경제 지표는 그 전체 그 지표가 하나 발표된다면 이제 일부 부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반영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 발표되는 거는 거의 70-80% 그 반영 코로나 바이러스를 반영한 지표이기 때문에 더 중요도가 높아지는 그런 지표들이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이제, 네. 이제 코로나의 영향이 반영이 된 지표들이 나온다. 네, 한 70-80%.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